안녕하십니까? 자, 진짜야만대 운영하는 UNIMADE 한글로 직역하면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부모님 안녕하시고요. 자,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국내산인데 뭐 빈티지가 뭐 메이드 인 USA 미국 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뭐 지금 내가 국산이라고 해서 채는 뭐 발을 돌리실 분이 있지만은 돌리지 마세요. 가만히 있으세요. 움직이지 마세요. 채널 돌리지 말고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. 지켜볼 거예요. 돌리지 마세요. 돌리지 마세요. 자, 이제부터 시작합니다.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국전 직후에서 한 60년대 초반 그 언더웨어로 보입니다. 에이, 재미없어. 또 돌릴 거죠? 돌리지 마세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,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모델을 한명 섭외했습니다. 자, 이제 일어나 주세요. 잠깐만. 자, 여기 보시면은 뭐랄까, 누가 봐도 언더웨어입니다. 언더웨어. 이 내복이 그 현대 내복하고는 틀려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몸이 좋네요. 참. 여기 보시면은 뭐랄까, 풀오버처럼, 그 창세기 풀오버처럼 완전 똑같아요, 디자인이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여기 U자,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. 완전 창세기랑 완전 똑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골지로 되어 있고, 자, 여기 버튼, 아유,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이거 버튼 풀기가 힘든데, 자, 여기 버튼 한번 풀어볼까요?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이런 하얀 에이징들이 뭐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트밀 컬러로 약간 이렇게 페이딩이 됐습니다. 뭐 입어서 이게 때묻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겁니다. 이게 빈티지 하나의 매력이죠. 자,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19금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버튼플라이입니다. 버튼플라이. 근데 여기 살짝 벌어졌는데 뭐 이거 버튼 다 내리시면 이 구멍 사이로 내밀어서 싸면 돼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리고 이게 버튼플라이, 여기는 뭐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내리진 않을게요. 여기도 내리면 마찬가지로 이게 안에 하얀 천으로 돼 있고, 멋지게 오트밀처럼 에이징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국산이라고 그랬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일남 트레이드마크 뭐 18수 뭐 제품 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일남. 자,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일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 동일 제품입니다. 거의 미사용이고요. 뭐 이거 이렇게 가면 쓰고 해서 이거 절대 AV 뭐 찍는 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리고 밑에 밴드 보시면은, 자, 이게 뭐 현대처럼 뭐 쭉쭉 늘어나는 뭐 이렇게 이런 밴드가 아니라 그냥 다 순면입니다. 완전 저스트 사이즈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밴드도 이렇게 돼 있고, 자, 이게 포인트입니다. 여기가 창세기, 뭐랄까, 피시텔로 되어 있죠? 그리고 이 당시 뭐 밴드 기술이 없어서 끈으로 묶는 겁니다. 자, HBT 원단이죠? 헤링본 상악뼈 조직에. 자, 이게 상악뼈 보이시죠? 그리고 이 피쉬 테일에 이렇게 돼 있죠? 이게 덧대어져 있죠? 완전 스프링 바텀, 이거 완전 똑같아요. 이 당시 제가 이거 연대를 추정했을 때한45 광복 직후에서 한 한국전 전으로 보여집니다. 완전 저스트 사이즈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밴드 기술이 없어가지고 끈으로 묶는 거예요. 자, 오늘
이렇게 네보 리뷰 잘 봤습니다. 이 내복이 이남이고요. 이 모델 성함도 자 공교롭게도 이남입니다. 너무나 한국적인 이름, 그리고 너무나 한국적인 브랜드, 그리고 저스트 사이즈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복이 팔이 길고 사이즈가 이게 같은 백인데도 이게 한국 체형이 절대 아니에요. 이게 보니까는 그 한국전 전후에 그 광복 직후 그때 추정하기로는 이게 절대 한국 사이즈는 아닙니다. 이게 절대로 딱 봐도 이 모델이 지금 체격이 좋잖아요. 그 뭐랄까 그 당시에 미군 주둔이에게 만든 그 저희 한국어에서 이남으로 보이십니다. 뭔 말인지 아시죠? 아님 말고 어쨌든 엄청 레어한 사이즈입니다. 이게 한국적인 사이즈는 절대 아니에요. 자 그럼 오늘 이남, 자, 이 창세기 내복. 이 내복 슈퍼레어입니다. 절대, 나도 20년 동안 빈티지를 많이 다루고 수집해왔지만은, 이 내복은 나도, 네버신입니다. 이거 뭐, 일본 AV 찍는 거 아니고요. 자, 오늘, 자, 진짜 얄만데, 안티크 언더웨어 리뷰. 마칩니다. 자, 그럼, 부디. 자, 모델분,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요. 자, 그럼, 부디. 이만 줄이겠습니다. 자, 진짜 얄만데,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, 부디.